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기 개발 서적들은 뭐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구나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대부분 그런 자기 개발서들은 당신이 노력하면은 당신이 노력에 맞게끔 잘될수 있다. 그 노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예전과 같은 그런 교리 위에 자기 경영과 관련된 도구나 수단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비교적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에 관한 책은 좀 기독교인들이 좀 쉽게 마음 편안하게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라든지 믿음 체계에 충돌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자기 개발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두 가지가 접목해서 충분하게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신앙인을 위한 실용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